What's your story? What's your sign? It's like we're twin flames in a different life. Deep connection lights a spark. It's like you know me in the depths of my heart. We're dreamers.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TV입니다. 요즘 산행하기 많이 힘드시죠? 저도 더위 때문에 산에 가기가 조금 두렵네요. 그래서 오늘은 계곡으로 왔습니다. 경남 산청에 있는 백운 계곡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산을 타는 게 아니고요. 계곡을 따라서 트레킹 할 예정입니다. 일명 계곡치기라고 하죠. 날도 더운데 바로 가실까요? 백운 계곡 길이는 편도 약 2km에서 2.5km 정도 되고요. 시간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곡 옆에는 인도와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계곡 트레킹이 힘드신 분은 인도나 등산로를 따라 걷다가 적당한 곳에서 알탕을 하시면 됩니다. 백운 계곡은 지리산 국립공원의 동쪽과 인석봉의 남쪽에 있는 계곡으로 바로 옆에는 백운봉이 있습니다. 산행하실 분은 백운봉을 오른 후에 백운 계곡으로 하산하는 원주행 코스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처럼 계곡을 따라 오르는 계곡 트레킹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백운 계곡은 인석봉 자락을 따라 흘러내린 물줄기와 덕천강의 물줄기가 만나면서 백운 계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물은 덕천강을 따라 흐르다 진양호에 머문 후 낙동강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낙동강까지 꽤 먼 거리인데 말이죠. 지금 여기는 백운 계곡 주차장이고요. 약 20여 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장 한편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계곡으로 가는 길은 온길을 되돌아서 약 50m 정도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갈림길이 나오고요. 이쪽은 제가 올라온 길입니다. 여기서 우측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삼거리에서 50m 올라오면 차량 진입 금지되어 있죠.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약 100m 앞에 우측으로는 사유지고요. 앞에는 차량 통제되어 있죠. 이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전 차단 시설에서 중도문 보이죠. 여기서 우측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본격적인 계곡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계곡 따라 계속 올라가 볼까요? 그리고 오늘은 백운 계곡이 어떠냐 설명보다는 이 계곡의 시원한 느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제 영상은 계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곡을 따라 약 100m 온 지점에 이렇게 깊은 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계곡치기 하기는 조금 위험하고요. 여기서 좌측에 보시면 위에 또 임도가 있거든요. 임도라 갔다가 다시 계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임도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화장실이 있고요. 또 화장실 앞에 요즘 코로나로 또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측편에 여기 또 폭포가 있는데 저기는 물이 깊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인도 따라서 약 50m 더 올라가면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벤치가 있거든요. 벤치 옆으로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셔야 계속 계곡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백운 계곡 그리 크지 않으면서 적당한 소가 곳곳에 있고요. 걷기도 좋습니다. 여기는 가족 단위로 오셨네요. 곳곳에 넓은 소가 계속 나옵니다. 정말 알탕하기 좋은 곳입니다. 다시 임도길로 잠시 올라왔다가 또 우측편에 벤치 있죠? 또 이쪽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계곡으로 걷는 게 조금 힘들다 싶으면 바로 옆에는 이렇게 또 산길이 있거든요. 이쪽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계속 계곡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계곡 산행은 일반 산행에 비해서 한 3, 4배 정도 체력이 또 소모되고요. 시간도 그만큼 더 지체됩니다. 계곡 난이도는 비교적 무난한 편이고요. 뭐 조심만 하신다면 별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리와 만났습니다. 계곡 상강문은 여기서 얼마 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계곡 따라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백운 계곡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백운 계곡은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서 거기서 멈추고 다시 내려가셔도 됩니다. 아니면 끝까지 올라가고 싶으신 분은 계곡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셔도 됩니다. 저도 어느 정도까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백운 계곡 거의 상류 지점 다 와가고요. 올라오니까 또 이런 넓은 안반 지대가 나옵니다. 오늘은 수량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인데 수량이 많을 때는 여기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상폭포에 도착했습니다. 백운 계곡 거의 상류 지점에 있는 폭포입니다. 여기서 위로 조금만 더 갔다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폭포에서 바라본 안반지대입니다. 수량이 많을 때는 여기 일대가 전부 물로 뒤덮이겠죠. 상폭포 상단부고요. 상단부에서 위로 계속 계곡이 이어지지만 더 올라가도 좋은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올라가실 분은 더 올라가셨다가 또 좋은 곳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백운 계곡 곳곳에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는 소가 있으니까 여기서 쉬었다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길은 계곡 옆길 등산로를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늘로 잘 되어 있네요. 등산로 따라 내려가는 길에 지리산 둘레길과 만났습니다. 앞에 또 이정표가 있네요. 이정표 뒤쪽에 보면 또 이런 조각을 해두었죠. 여기서 민박 식당 주차장 되어 있죠. 이쪽 길을 따라서 계속 가시면 됩니다. 계곡 옆길을 따라 내려가는 길은 보시는 것과 같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걷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계곡 트레킹을 하실 때는 운동화나 아쿠아 슈즈보다 등산화 착용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등산화가 안정적으로 오르기에 딱 좋더라고요. 이제 조금 더 가면 백운 계곡 주차장이 나옵니다. 오늘 백운 계곡은 수량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곡의 시원함에 다시 찾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산도 좋지만 계곡을 따라 트레킹 하시는 것도 이 더위를 날리기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